봉급 날 어떤 월급쟁이들은 한숨을 내리쉬고 치시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. 왜냐고요? 이것 빼고 저것째 하고 무엇인가 돌려주고 보면은 남는 것은 빈 봉투뿐이니 안 그렇습니까? 헌데 이 빈털터리가 되는 월급쟁이는 그동안 내일이야 어찌도 했던 우선 마시고 돌아났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. 손에 땀을 쥐는 순간에는 집안 식구들이야 굶는지 먹는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내일을 모르고 오늘의 향락에 빠져버린 사람들,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. 하지만 쥐꼬리만한 봉급이라도 어떻게 써야 유효적절히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죠. 그러나 이분은 항상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. 내일의 생활을 위해 항상 준비하는 분에게는 언제나 윤기 있고 알토란 같은 살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. 이 얼마나 흐뭇한 전경입니까? 우리 모두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이 사람의 습관을 배우지 않으시렵니까? 오늘의 사치와 낭비는 바로 내일의 불행입니다. 다가오는 겨울철, 보다 따뜻하고 오붓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